당신은 어둠 속에 있나요? 오늘은 조금 제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. 개인사긴 한데 저희 친어머니께서 오늘 오전에 좀 대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고통 속에서 어른이라고 울지 않는 거 아니죠? 예, 좀 아픈 수술이라서 누님들한테 연락을 보니까 어린 소녀처럼 펑펑 우셨다. 너무 아파서 예, 그게 조금은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전에 이제 물론 그 당사자의 엄청난 어둠에 견줄 수 없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로서 작은 어둠을 좀 느꼈습니다. 팩트고요. 어때요? 이런 간단한 질문이 이런 답이 나오니까. 간단한 질문 속에서 이렇게 멋있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살짝 놀랍습니다.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적이 있었나요? 네. 제가 뉴질랜드에서 학교 스쿨버스를 잘못 타서